여기가 그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아라시야마 텐유지 소개친 정원입니다. 네. 모습들은 정말 이쁘고요. 네. 보시다시피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. 네. 저기가 이제 제 메인 빌딩 모습이요. 저쪽에 들어가려면 저 메인 빌딩에 들어가면 5,000원 내야 됩니다. 그리고 5,000원 그냥 별로 딱히 그렇게 안쪽에 어제 오사카 성을 가보고 나서 조금 그 실망해서 왜냐면 오사카 성에 갔었을 때는 뭔가 그냥 박물관처럼 뭔가 그냥 박물관처럼 돼 있어서 저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사카 성이 조금 실망했기 때문에 저것도 뭐 안쪽도 그냥 박물관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쪽으로 나오니 네. 시원하네요. 아직 뭐 4시밖에 안 되는데 4시 정도밖에 안 돼. 조금 뭔가 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네. 자, 여기는 어쨌든 이 안쪽 저곳만 저그 방금 보여드렸던 그곳만 그 뭐, 세계 유산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 정원 전체가 세계 유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. 뭐, 네, 저렇게 집들 같은 게 보이는데 뭐 보시죠 한번. 사실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어쨌든 뭐. 여기도 정원입니다. 정원. 저밖에 없어요. 여기 지금. 정원이고 저기는 뭐 보니까 네 승려분이 계시네. 중이 보이죠? 중. 가까이서 볼까요? 가까이서 보면 그 지금 중이 있어요. 중. 중 있고 이게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보면 보이죠? 물을 먹을 수 있게. 대나무 저기 대나무 통해서 물이 뚝뚝뚝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. 물 마시고 싶진 않네요, 딱히. 네. 네, 여기가 어쨌든 텐유지 공원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사찰입니다. 사찰. 네. 지금 보면 좀 사찰들이 저런 항상 저런 모습의 형태가 가지고 있어요. 이게 종을 칠수 있는 어떤 그 네.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어요. 하여튼 밧줄 같은 게 있고 우선 저 밧줄을 치려면 먼저 돈을 넣고 뭐 돈을 넣든 뭘 하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거를 치더라고요. 네. 지금 여기 안쪽은 뭐 길이 좀 막혀져 있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텐유지 모습 모든 모습을 지금 보기는 조금 네 규모가 꽤 큽니다. 그래서 방금 한 곳만 지금 돌아봤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 그냥 세계 유산이라고 하니까 한번 돌아본 거지 뭐 딱히 뭐가 그렇게 막 세계 유산처럼 느껴지진 않아요. 근데 어쨌든 뭐 정갈하게 뭐돼 있다 뭐그 정도고 어떻게 보면 네 텐유지 그렇습니다. 정원의 어떤 묘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. 뭐 그리고 딱히 별거 없어 보이는 줄 알았는데 보면 네 연꽃이라 해야 되나요? 연꽃도 연꽃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많습니다. 네. 물 안쪽을 보면 엄청나게 큰 연어도 있습니다. 보시죠. 정말 엄청나게 큰 연어가 있습니다. 네. 연어가 아니에요. 물고기.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.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있고 네. 저기에도 있고요. 네. 근데 어쨌든 이게 정원이 보통 정원 아닌 것 같긴 하네요. 네. 다리도 있고. 네.
나름 큰 규모의 정원인 것 같습니다. 네. 아. 여기까지 텐유지 정원이었습니다.